산행 가기 위해서 좀 나왔거든요. 뭐 요즘은 산행에도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개척 산행으로 해서 한번 지형도 보고 뭐가 있을지 하기 위해서 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고 좋습니다. 정선에는 이런 곳이 아주 많아요. 제 경차로는 이제 못 와가지고 차를 저기다 파킹을 하고 저는 그냥 지금 이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물이 너무 맑습니다. 근데 이런데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벌통을 저기 몇 개 놔놨어요. 와, 경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그 한번 올라가 볼 생각이에요. 여기는 이제 전기는 들어오네요. 그런데 그 전화 데이터가 안 터져요. 신호가 없어요. 전화 전기 신호가. 근데 이 길이 잘 돼 있는 거 보면은 아마 더 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길이 없어요. 이제 이게 차가 다니는 길이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길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농사 짓는 흔적은 발견되고요.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계곡을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요,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 중에 뜻하지 않게 경풍치 군락지를 만났어요. 이거 참 맛있는 나무이거든요. 엄청나게 크고 완전히 병풍치 군락지를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병풍치가. 내년 봄에 와서 꼭 기억해 놨다가 여기서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은 뭐 한 5kg 정도는 딸 수 있어요. 5kg. 엄청나게 크거든요, 병풍치가. 그리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꼭 찾아서 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는 나물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뭐 없어요. 지금 이제 하산하는 길인데 뭐 포인트를 찾아봐도 또 마땅한 포인트가 없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병풍치를 봐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기 멀리 벌통이 두 개 보이시죠? 한번 확대해 볼게요. 정말 신선히 놀다 간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정말 좋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요. 바위도 좋고 그늘도 되고, 여기 보시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아주 좋습니다. 바위 여기서 놀물게도 충분하고 아주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도 아주 깊어요. 정말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름에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곳을 찾는 분들은 이런 곳에 며칠 쉬었다 가면 스트레스가 다 풀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제가 이 포인트를 여름에 와서 한 며칠 쉬어야 되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산행은 뭐 별로 뭐 이득은 없죠. 그런데 운동 삼아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좋은 곳을 만나면은 항상 기분이 좋아요. 강원도 정선에서 백두산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